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치 본인이 형사소송법 가장 잘하는 것처럼 단언적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 듣는 전주지검장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. 위원장님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답변 기회 주시면 못한 말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? 답변 기회는 커녕요. 전주 지방부 전주지방검찰청 증인 이름이 뭐죠? 지금 말씀하시는 분? 저 말씀이십니까? 네. 박영진 검사입니다. 박영진입니다. 박영진 증인. 지금 답변 중에 네. 제가 발언 중에는 끊지 않기 위해서 제가 끝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. 박영진 증인이죠? 그렇습니다. 네. 답변 중에 수사 중이라서 말할 수 없다. 이렇게 말씀하셨죠? 네. 그것은 국회 국정감사법 또 국회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. 국정감사 조사의 한계 제8조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언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증언이나 자료 제출 같은 경우도 외교, 군사, 대북관계 를 제외하고는 비밀의 업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고 증언을 함으로써 국가 안에 명백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주무 장관, 법무부 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. 박영진 증인은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? 네,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왜 법을 어기고 있습니까? 국정감사법에 대해서 뭐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저희 논쟁이라는 걸 하지 마시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이 들면 또 수사 기밀을 유지를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는 형사소추 형소법 148조 149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. 그 형사소송법 148조 149조에도 지금 증인이 둘러대는 얘기는 없어요. 첫 발언이고 첫 답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유념하셔서 다른 증인들도 위법한 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.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제가 의사진행 발언 또 요청하면 또 안 줄 것 같아서 그럼 제 질의 시간을 좀 할애해서 좀, 예, 좀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.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, 증인에 대해서 마치 본인이 형사소송법 가장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언적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 듣는 전주지검장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. 또 아까 또 이성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했는데 또 답변 시간도 안 주셨죠? 좀 답답한 심정을 좀 아까 못한 말을 좀 짧게 제 시간을 좀 또 써야 되니까 짧게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. 이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그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좀 면밀하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. 그 과정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이 사건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심지어는 그 피의자 측에 유리한 자료들도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객관 의무에 따라 유불리한 자료들을 모두 다 입수를 해서 혐의 의무 판단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